10년 만에 지킬 수 있었던 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10년? 아버지도 아니, 워낙 음악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죠. 이제 알려져서. 아버지가 그 예전에 그룹 사운드라고 그러죠. 밴드를 이제 거기서 이제 드럼을 치시면서 보컬을 같이 쉽지 않은데 하셨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음악을 하셨다 보니까 이쪽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쵸. 보통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된다. 맞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반대가 엄청 심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아버지한테 뭔가 살면서 부탁을 드려본 적이 없는데 20년 딱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탁을 드린 게 저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딱 진작에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면 딱 10년만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오~ 10년. 그 안에 성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딱 진짜 귀신같이 10년째 이렇게 지금 좋은 결과가 됐어요. 노래가 10년째 거예요. 약속을 지켜서. 아니 근데 만약에 아버님이 네. 10년만 뒷바라지를 하겠다라고 네. 내가 딱 5년만 뒷바라지 하겠다. 딱 5년 더 일찍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다른 직업 찾았을 수도 있죠. 사실 네. 아버지가 대단하신 게 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한 1년은 내가 밀어줄게 이랬을 텐데 10년까지 쉽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음악을 해보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네. 마음처럼 안 되고 오래 걸릴지 알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게 제가 10년 그때 초창기 때 저도 초창기였지만 수영군도 초창기였거든요. 네, 그때 같이 만나서 데뷔할 때 처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우리 나중에 잘 돼서 맞아요. 나중에 보자 했는데 바로 지금 옆자리에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되게 소외되네요. 아니 이렇게 형도 좋아하는데 네. 아버님이 10년 만에 네. 정말 이 탑3에 든 아들 모습 보시고 엄청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실 평상시에는 조금 감정 표현에 좀 무뚝뚝하신 편이에요. 근데 제가 딱 탑3 되고 나서 제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빠의 눈물. 아들 앞에서 울기 쉽지 않거든. 네. 이게 아버지랑 사실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정말 발로 뛰었어요, 둘이서. 뭐 노래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을 돌았는데 그게 얼마나 주마등처럼 막 네, 스쳐 지나갔죠. 저도 그 생각이 너무나 들었었고. 사실 아버님이 10년을 밀어주기로 작정했다는 건 아들의 네. 실력을 알아봤다는 얘긴데 어떻게 사실 아버지 앞에서 노래 부르기도 쉽지 않았을 맞아요. 텐데. 아버지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그럼 처음 노래 부르셨어요? 되게 우연치 않게 아버지가 들으셨는데. 우연히 어떻게 들으셨을까? 제가 그 아버지한테 들려드린 게 아니고 제가 친구들끼리 이제 노래방을 갔다가 트로트를 이제 그냥 재미삼아도 불러보고 또 좋아도 하니까 녹음을 가끔씩 해왔어요. 노래방에서 이렇게 녹음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녹음을 하는 걸 이제 집에 와서 듣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야, 무슨 너 나훈아 노래를 듣냐? 오 그래서, 수현 씨가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건데? 제가 부른 건데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치지 마라. 오. 그래서 아니 제가 진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진짜 네가 부른 거면 아는 작곡가 선생님이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받으러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직접 테스트를 받으러 갔더니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미 뭐 앨범 내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잘 불렀길래 사실 일반인 아빠라면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음악을 하셨던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였으면 얼마나 잘했단 얘기예요. 나훈아 선생님 무슨 나네. 노래 부르셨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녹음해 온 게 어메라는 노래.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소절 해야 돼요.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 좋아요. 기다리고 있었어. 어메 어메 우리 어메 이 정도. 와. 근데 야 아버지가 좀 서운해하셨겠다. 왜요? 어머니 노래를 해서. 아니 왜 그러세요? 아베 아베 하면 되지. 아니 불러드리면 되죠. 그러면 제대로 무대 한번 또 빌려드릴게요. 어떤 노래 민수현 씨는? 제가 그 이효섭 선생님을 네네. 예, 만나게 돼가지고 처음 이제 데뷔할 때는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 뵙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홍랑이라는 노래를 받게 요즘 됐어요. 그 노래 다시 인기가
그럼 이거 교회 프로그램 전에 나왔던 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정말 이 노래를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홍랑 준비했어요. 한 번 드시고 네. 아니 어떻게 여기 나오는 가수마다 다 이효섭 씨랑 연관이 돼 있어요. 네. 민수현 씨의 무대입니다. 홍랑.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개창에 피는 맷돌을 보여 날씨인가 홍랑인가 여기 순서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개창의 문을 두견새보여 날씨인가 홍랑인가 여기 서서 개창의 문을 두견새보는 날씨인가 홍랑인가 여기 수서